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사진술 이야기를 하려고 나왔어요. 오랜만이죠. 먼저 시간은 이걸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감이 도대체 없더라고요. 커리큘럼은 대충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거대로 이야기하기 전에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 게 효과적일지를 정말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시작이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진에 대한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해요. 사진술이 한참 발전하고 전 세계적으로 사진술이 인정받고 보편화 되기 시작할 단계에 우리나라는 그거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사진술이 처음 발명되고 진행되고 있을 때는 우리나라에는 그 기술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물론 세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는 것도 상당히 제한적이긴 했죠.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내에는 그 기술이 전달되기 쉽지 않았어요. 특히나 조선 후기에는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외국인의 물물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요인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어떤 기술들을 습득하고 배우는 것 자체가 넉넉하지 않은 시기였고요. 그리고 새로운 문물이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진술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었던 시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해결되고 나서 스스로의 길을 걷기 시작하게 되면서는 전쟁을 겪으면서 전 국토가 초토화됐고 먹고 사는 데 훨씬 더 급급했기 때문에 사진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고 배워보고 그걸 보편화시키는 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문화적인 것에 활기를 띠기 시작한 지는 정말로 얼마 안 된 시기였던 것 같아요. 취미생활에 가까운 보편화, 예술이라는 하나의 여유로운 장르로서 기술에 대한 탐구 이런 것들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좀 더 여유가 생기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진 게 그렇게 흔치 않았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진사가 정확히 전달되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사진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들도 적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공부한 사람조차도 적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조차도 적었던 건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런 사진술 강좌를 만든 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로 한번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밑바닥부터 설명하자니 너무 제 능력에 밖에 일들이 많고요. 그렇다고 또 이걸 무시하고 바로 넘어가자니 겉핥기식으로 지나는 그런 사진술 강좌가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정말로 고민과 갈등을 많이 하고 지금까지 미룬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사진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떨어지는 나라는 아니에요. 걸쭉한 사진가들도 꽤 많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 사진가들의 작품들이 세계시장에서도 많이 인정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외국을 주 무대로 활동하는 우리나라 사진작가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예술 장르라든지 이런 것들에 훨씬 더 적극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예술가들도 있습니다. 대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진가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진가들이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사진이나 혹은 새로운 미디어의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예술 장르로 탄생시킨 그런 역사도 가지고 있는 아주 자랑스러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있어서만큼은 백남준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꼭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백남준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지면을 통해서 들었는데 큰 감흥은 없었어요. 백남준 선생님 작업이 그 당시에 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난해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동기들이나 교수님들이 제가 한국에서 온 걸 알기 때문에 백남준 선생님이 한국계 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저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면서 상당히 애통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 저는 백남준 선생님에 대한 작업을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결과적으로는 뉴미디어 아트라고 하는 정말로 새로운 형태의 장르를 만들어낸 백남준 선생님의 작업들을 통해서 세계의 지금 현재 예술계에 상당히 큰 흐름을 바꿔놓는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유명한 사진가들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사진술은 훨씬 더 아름답고 멋있는 예술로서 발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진술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술 장르이기도 해요. 물론 지금은 사진술만 딱 띄워놓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제한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워낙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는 것이 사진술이기 때문에 사진 예술을 통해서 단지 사진만을 위해서 예술을 전개하는 예술가들보다는 사진을 기초로 해서 다양한 예술의 움직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좀 더 쉽고 재밌게 이해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사진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어찌 됐든지 간에 이 사진술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는 미국입니다. 물론 유럽이 먼저 사진술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는 미국보다는 유럽이라든지 특히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쪽에서 훨씬 힘있는, 재밌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개하는 예술가들이 많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토대가 되었던 사진을 예술로서 승격시키고 그걸 만들어 나갔던 나라는 미국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수많은 아마추어 집단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사진술이 워낙 보편되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사진에 상당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사진사를 공부하면 늘 등장하게 되는 수많은 사진가들, 예술가들 뿐만 아니라 이걸 예술로 승격시키고자 했던 여러 사람들의 노력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뭐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라든지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진가들 그리고 사진을 발표할 수 있었던 미국의 포토 저널리즘, 라이프지라든지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든지 이런 사진책들이 사진가들의 움직임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한 게 사실이고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진도 하나의 아름다움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훌륭한 비평가들이 바로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했고 유명한 잡지들을 통해서 소개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는 수잔 손탁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수잔 손탁이라는 사람을 제가 콕 집어서 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천재예요. 인문학적으로 천재입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대학교에 들어갔고요. 박사학위도 받았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글도 되게 많이 썼던 분 중에 하나예요. 수잔 손탁이라는 이분은 여러 잡지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기고를 되게 많이 했던 분 중에 하나예요. 그분이 기고했던 것 중에 뉴요커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는 소위 말해서 교양 있는 뉴욕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예요. 그래서 이 잡지에 실리는 글을 읽었다라는 것은 그 상류사회 혹은 그들의 커뮤니티 속에서 나는 좀 교양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내뿜는 그런 기초가 되는 잡지이기도 합니다. 이 잡지에 기고되는 여러 글들을 통해서 사진술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진술이 가지고 있는 매력과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배경 그리고 그걸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사진이라는 건 상당히 교양 있는 그런 매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수잔 손탁 같은 걸출한 비평가가 있었다는 것이 바로 미국의 사진술의 한 방향을 이끈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 그 정도의 비평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정말로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글을 좀 잘 쓰고 대중적으로 잘 읽힐 수 있는 그런 좋은 비평을 할 수 있는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말빨로 이런 것들을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나타났으면 사진술이 좀 더 재밌고 다이나믹하게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단지 아마추어 수준에서 뭐 풍경을 찍고 친구를 찍고 기념사진을 찍고 이런 정도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좀 더 크리틱한 그런 시장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풀면서 제일 먼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사진사란 이야기를 꼭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사진사 이야기를 꼭 해야 되긴 하는데 이걸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원초적인 것부터 끌어서 설명하자니 제 능력이 좀 떨어지고요. 그렇다고 내가 단순히 알고 있는 정도 수준의 사진 기술사에 대한 이야기만 풀자니 너무 재미없어지고요. 그리고 그런 건 책 봐도 되잖아요. 그래서 굳이 제가 그것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어디부터 얘기해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 1화를 토대로 해서 시작하는 게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가서 어학연수를 먼저 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대학원 첫 번째 수업 중에 하나가 History and Aesthetic이라고 하는 역사와 미학에 대한 수업이 있었어요. 말만 들어도 어렵죠. 이걸 영어로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정말 첫 번째 수업에는 영어 하나도 안 들리고요. 말은 뭐 엄두도 못 내고
받아 적기도 쉽지 않을 정도였어요. 첫 번째로 히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먼저 전개했는데 그 시간에 계속 반복적으로 들리는 단어 하나가 있었는데 이 단어가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영어를 제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단어가 바로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퍼스펙티브란 단어를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어요. 왜 퍼스펙티브 얘기를 하지? 제가 한국에서 사진 합불 했는데 그때 배운 사진사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건 다게레오 타입 니에프스 뭐 이런 얘기거든요. 끼켜봐야 뭐 카메라 옵스큐라 정도가 먼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전혀 온데간데 없고요. 사진도 하나 없고 그림도 하나 없이 퍼스펙티브란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도대체 이게 뭘까? 그러다 나중에 집에 와서 단어를 찾아봤죠. 그랬더니 원근법이라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근법에 대한 얘기를 얘가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 라는 생각을 통해서 역으로 수업을 추적해갖고 또 친구들, 같이 수업 듣는 친구들에게 많이 물어보면서 그러면서 파악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퍼스펙티브를 완벽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바로 사진술이라는 기술로 발전하게 된 근원을 설명하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어떤 예술 장르건 어떤 기술이건 이유가 없이 탄생한 건 없습니다. 제가 전에 배웠던 사진사에 대한 기준을 보면 니에프스와 다게레오가 사진술을 만들었다 이거부터 배웠거든요. 근데 왜 만들었는지 왜 만들고 싶었는지에 대한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유가 있어야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아 역사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왜 이게 필요했고 인간이 왜 이 사진술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있었는가를 먼저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오늘 영상의 주제는 이미지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지의 탄생을 통해서 사진술이 필요해졌고 그래서 사진술을 발명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겪게 됩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오래 전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림의 출발일 수도 있고요. 회화의 완성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종교와 다양한 형태의 회화 장르를 통해서 결국엔 사진술까지 오게 된 아주 긴 과정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아주 긴 이야기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주 짧고 얕기 때문에 쉽게 얇게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세한 거는 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이미지 탄생의 근원적인 것으로 가면 꽤 오래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전에 인간이 몽둥이랑 돌을 들고 동물을 잡아서 먹어야만 했던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단계에서는 인간이 살고 있는 공간이 동굴 안이 가장 흔한 공간이었을 거예요. 동굴 안에 횃불을 펴놔요. 그리고 사람이 그 앞에 움직이면 사람의 모습이 그림자를 통해서 벽에 형태를 갖추게 되겠죠. 그러면 인간이고 또 다른 존재인 그림자라는 형태가 벽에 그려지는 것을 보면서 실제와 분리된 또 하나의 가상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에 인간이 좀 더 익숙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동굴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활동들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다수의 유명한 미술 역사에 대한 책을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장으로 등장하는 것이 프랑스 동굴에서 발견된 동굴 벽화 얘기가 출발점일 겁니다. 그 학자들이 추적한 결과로는 대략 만년에서 2만년 뭐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시절에 그려진 동굴 벽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진 한번 보세요. 사진을 보시면 사이즈가 작지 않습니다. 그림이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그림을 표현한 정도가 상당히 수준 높습니다. 지금 뭐 웬만한 사람들 보고 이렇게 지나가다 이거 똑같이 그려보세요 그러면 그리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훌륭한 그림이에요. 채색도 잘 되어 있고요. 채색을 뭘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그 색깔이 여전히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벽화의 그림을 보시면 저때도 저렇게 잘 그렸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못 그리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가끔 있어요. 그 정도로 사실을 아주 정밀하게 묘사하는 것에 출발점이 존재했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림자를 뭐 본따서 그리는 것으로서 이미지가 시작되었다. 뭐 여러 학설들이 있지만 뭐 그건 학설일 뿐이죠. 그리고 그 학설을 뭐 증명할 수 있는 몇 가지 증거 자료들이 있긴 하지만 그 시대에 살아보지도 않았고 그 시대의 기록이 남아있지도 않기 때문에 어떻게 그림이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인간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 그림을 통해서 이미지라는 것을 탄생시킨 거죠. 그리고 그것은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됐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동굴 벽화에 있는 것들 보면은 이렇게 꼬챙이로 찌른 흔적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아마 이게 주술적인 의미가 아니었을까. 좀 더 동물을 많이 잡도록 기원해 주세요 라든지, 혹은 그 집단에서 동물을 잡을 때 여기를 찔러야 죽어, 그러니까 여기 좀 찌르는 연습을 해 라는 도구로 쓰였을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상당히 실용적인 목적에서 처음에는 활용되었던 것 같아요. 이 형태가 좀 더 진화되어 있는 인간의 사회 구조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조금의 변화를 겪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집트의 상형문자예요. 물론 이집트 상형문자 말고도 그 당시에 다른 문명들이 존재했을 텐데 그 문명 속에서 그림이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라는 거대한 왕조와 권력층을 통해서 문자를 완성했고, 그리고 다양한 토목 기술들을 통해서 과학기술을 만들었기 때문에 문자라는 것으로서 활용하기 위한 형태의 그림들이 꽤 많이 그려졌어요. 그리고 이집트의 그림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재밌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사람은 얼굴은 측면을 그렸어요. 측면을 주로 그리고요. 몸통은 정면을 그리고 발은 측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손은 측면을 그리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기괴한, 지금 어떻게 되려나 이게? 이게 기괴한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왜 그런 모습을 취했을까요? 아마도 사람이 보여주는 형태를 정면에서 본다 그러면 다리 모양이나 손 모양은 정면에서 봤을 때 이 형태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측면을 그려서 2차원 평면에서도 이게 무엇인지 인지하기 쉽게 그렇게 변형을 했을 겁니다. 몸통은 정면에 봤을 때 훨씬 더 사람의 특성들을 볼 수 있었고, 얼굴은 측면에서 봤을 때 곡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형태를 인식하기 쉬웠기 때문에 바로 그런 형태를 취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 반영된 이미지라는 거죠. 실제의 것을 똑같이 베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논리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필요한 부분을 분석해내서 그걸 이용하는 형태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뭐 같이 공존하기도 했지만 로마 시대나 그리스 시대의 그림들을 보면 훨씬 더 사실감 있기는 해요. 공을 던지거나 혹은 창을 던지는 모습이라든지 전쟁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생활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데는 좀 더 사실적으로 그리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상당히 실용적인 목적들이 많았어요. 뭐 도자기에 그려놓거나 벽화에 어떤 상황을 설명해놓거나 이런 용도로서 그림이 활용이 됐던 거죠. 그리고 나서 종교가 지배하는 세상인 중세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모든 것들이 종교화로 전환됩니다.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그림이 그려졌어요. 종교를 위한 공간을 데코레이션하고 글을 제대로 읽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종교의 의미를 전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형식의 제일 중요한 것은 등장인물과 등장인물이 입고 있는 옷, 도구, 하고 있는 행동,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였어요. 그 외의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그리거나 그럴 경우에는 후광을 그린다든지 누가 봐도 이건 예수님이고 이건 누가 봐도 사람이 아닌 신이다 라는 존재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정해진 틀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철학적인 거 혹은 종교적인 원칙들을 그 안에 녹여놨습니다. 그래서 뭐 오른손에 들은 무슨 의미, 왼손에 들은 무슨 의미, 뭘 보고 있으면 어떤 의미, 이런 의미를 부여해서 그 의미에 맞게만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다가 이 종교의 힘이 약해지면서 데코레이션에 좀 더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자유도가 증가되게 되고요. 자유도를 가지고 바로 좀 더 혁신적인 그런 형태의 종교화들이 완성됩니다. 여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은 누가 말을 해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마 상당히 큰 역할을 했을 거예요. 얼마 전에 뭐 좀 글을 읽다 보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상당히 잘생기고 외모를 꾸미는데 시간을 좀 많이 썼다. 그 정도로 인기가 많은 화가였다는 거죠. 그 전에는 화가는 상당히 기능직에 가까웠고 꼬재재하고 노동을 하는 거죠. 교회를 져야 돼. 여기다 그림을 그려야 돼. 야, 일로 와. 이거 그려놔. 뭘 그려놔. 라고 하는 형태의 단순히 직공이었다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어릴 때부터 상당히 유명세를 탔기 때문에 좀 더 자유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지역에서는 유명한 셀러브리티였고 자기 자신도 꾸밀 줄 알았기 때문에 인기도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뽐내기 위해서 상당히 다양한 기술들을 구사하게 됐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종교화라는 제한을 벗어날 수 있는 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엔 시인이 유명한 예술가의 집단을 형성했고요.
귀족의 대우를 받기도 했답니다. 화가의 지위가 단순히 직공에서 넘어설 수 있는데 상당히 지대한 역할을 한 게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화가의 지위를 끌어올림으로 인해서 화가가 스스로 자기 작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틀이 만들어진 거죠. 사회적인 틀이. 그런 의미에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미술사 쪽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인물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천재는 천재죠. 어쨌거나 그가 해놓은 틀을 토대로 해서 당시에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원근법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되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든 걸 다 한 건 아니에요. 그 이전의 화가들도 퍼스펙티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은 이해하고 있었고 그걸 적용해서 조각도 했고 그림도 그렸습니다. 그러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모든 것들을 기록화시키고 아주 정교화시키는 기술적으로 보면은 과학적인 접근에 의해서 원리 원칙을 딱 만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썼기 때문에 당대에 경쟁했던 또 많은 화가들과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화가들에 의해서 원근법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르네상스의 가장 중요한 성과물 중에 하나는 저는 원근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원근법이 만들어지고 났더니 이제는 이미지가 단순히 생각과 상상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고 있는 것을 그대로 옮길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술로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원근법의 완성으로 인해서 인간은 또 하나의 기록 방법을 갖게 되는 겁니다. 글로서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있는 것을 그대로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 거죠. 아마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많이 찍고 있는 풍경 사진의 기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멋있는 곳에 가서 멋있는 풍경을 봤으면 그걸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거죠. 근데 그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이 그림을 통해서 그리다 보니까 풍경화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그 풍경화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을 정착하는 기술이 완성되게 되는 거죠. 이 기술을 좀 더 자동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고민을 했겠죠. 물론 화가들이 무수히 많은 연습을 통해서 원근법을 완성하고 나면 좀 더 쉽게 보고 있는 것을 그대로 종이 위에 옮길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배우는 것조차도 제한된 화가한테만 주어진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계속 연습을 해야만 보고 있는 걸 그대로 옮길 수 있는 기술이 생기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수준 높은 화가가 아니면 완벽한 원근법을 만들어내긴 정말로 쉽지 않은 기술이거든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입시 이런 거 배울 때 보면 정말 열심히 원근법에 대해서 연습을 하죠.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쉽게 그리는 방법이라든지 쉽게 인식하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었지만 옛날엔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진짜 눈으로 보면서 그 비율을 그리는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원근법을 익혀야만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자동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좀 더 효과적으로 정착하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고민을 계속 해오면서 보조도구들이 만들어져요. 카메라 루시다라든지 뭐 카메라 옵스큐라라든지 이런 보조도구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보조도구들과 화학적인 방법으로 빛 자체를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생각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사진술입니다. 재미없고 긴 내용이었지만 끝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요게 사진술을 하기 전에 필요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진술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1800년대 초중반에 이어서 바로 이 사진적인 기술이 완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 요 사진술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진술의 발명부터 시작해서 현대사진까지 올 텐데요. 예술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의 여러 관점들이 존재하겠죠. 그런데 그러면 재미없으니까 제가 주로 전공하고 제가 주로 고민했던 부분들, 초기에 디지털 사진이 등장하면서 항상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진이 조작이 됐다, 디지털적으로 조작이 됐는데 이걸 사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컴퓨터로 합성한 사진이 사진이냐, 막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도 많이 했는데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꽤 있었어요. 공모전에서 사진을 합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모가 뭐 당선이 취소가 되기도 하고 상이 뭐 박탈당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아직도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데 재밌게도 사진술은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조작을 기초로 해서 탄생이 되었습니다. 사진 조작술의 역사로 한번 사진술의 발전 단계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제가 계속 관심을 가졌던
디지털 사진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생각에서 출발해서 사진사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기획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좀 다른 관점에서 사진사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루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루하셔도 할 수 없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지켜봐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에 그럼 조작된 사진의 역사,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밑에 댓글 달아주십시오. 제가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